안녕하세요, 백성열입니다. 벌써 달인 촬영한 지가 몇 년 지났는데요. 이제 할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또 찡하네요. 그때 달인 촬영 이후로 신발 만드는 일은 좀 사정상 그만두게 됐고요. 현재는 팔씨름 한국 통합 랭킹 1위로서 팔씨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고요. 3살 아들하고 제가 100일 넘은 딸이 있습니다. 팔씨름을 계속 하면서 유튜브 채널 시작한 지 한 반년 됐는데요. 생활이 딸인 때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주셔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좀 정말 죽어라 일만 했거든요. 죽어라 일했는데 이렇게 자식도 둘이 생기고 좋아하던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하는 거 외에 또 정말 중요한 그런 삶의 목표가 또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정말 최고는 못되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 아버지 힘내시고요. 앞으로 유튜브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시 이제 촬영했던 영상들 한번 추억도 해보고 다시 한번 같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생활의 달인 신발계 헤라클레스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나이가 벌써 제가 36이니까 5년이 지났네요. 자, 이 당시에 이제 촬영했던 뭐 간단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이때 참 여러 가지 시키더라고요. 손으로 뭐 뭘 깨라, 뭘 찢어라, 뭐 박아라 그래서 전화번호부터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손으로 뭐 못을 박아라 해가지고 하던 때입니다. 겁나 아팠어요. 손바닥이 뚫리는 줄 알았고요. 이게 그냥 살짝 박아놓으면 되지를 않아서요. 조금 못을 좀 깊이 박아놨었죠.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제가 작업했을 때 썼던 수작업 기구인데요. 일반 사람은 두 손으로 체중을 실어서 눌러야지 체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에다가 좀 여러 가지 이미지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하나 좀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놓는 수제화였어요. 이거는 이제 유니언잭이라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좀 많이 팔렸던 거예요. 저 다 손으로 칠하는 거예요. 그냥 하얀색 신발이거든요. 끈도 다 만드는 거고 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박아야 됩니다. 저렇게 그려요. 손으로 다 붓으로 특수한 그 도료를 이용해서 그립니다. 손 참 많이 가요. 저거 좌우 거꾸로 그리면 신발 하나 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그리다 보면 좌우가 바뀌어 있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발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펀치로 구멍을 뚫고 이제 위아래로 리벳이 체결이 되는데 밑침을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기구로 저렇게 손으로 직접 박습니다. 근데 이거를 두 손으로 누르고 하기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한 손으로 눌렀던 거예요. 이게 재원이 한 3-400kg 힘이 체결이 될 때 필요한 힘인데요. 맨손으로 한번 해보라 처음에 시켰었는데 절대 못합니다. 하나야만 가도 안 됩니다. 이게 차가 밟고 지나가도 뭐 꼼짝도 안 합니다. 그리고 뭐 팔을 보여달라 해서 펌핑이 된 거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저 당시에 팔이 이제 자루 쟀을 때 40.5cm가 나왔었는데 이게 좀 비껴재지고 좀 헐겁게 재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때 한 39, 38 이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후라이팬을 구부리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스타킹에 잠깐 촬영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후라이팬을 한번 구부려봤습니다. 근데 되더라고요. 저기 있던 후라이팬은 정말 쓰던 거라 가지고 될까 싶었는데 또 카메라 들이대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뚫뚫 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꾸 짜잔. 네, 결국에 하다가 반으로 접었었고요. 얘기 나오다가 이제 할머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좀 찡합니다. 네. 할머니 너무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희생하신 분인데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요. 아버님과.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분을 모신다고 해가지고 그때 왔었는데 우리 지승이가 왔었죠. 수줍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생활의 달인에서 팔씨름의 달인으로 지승이가 나왔었는데 이제 누가 제보했는지 모르는데 왔었어요. 그래서 뭐 잘하냐? 그래서 나 팔씨름 좋아한다 그랬더니 팔씨름은 이미 홍지승 달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악력으로 가자. 그래서 저렇게 고생고생을 해서 찍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씨름을 했었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지승이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졌는데 지승아 너 엘보우 나갔다. 그리고 다시 해가지고 지승이가 좀 봐주고 그래가지고 체면을 조금 살렸었죠. 이때가 5년 전이니까 지승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좀 풋풋합니다. 30살인데 풋풋함이 느껴지는 건 제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같이 하던 모습도 방영이 됐는데 저렇게 직접 해서 먹었었습니다. 좀 여담으로는 가위바위보 하면 항상 제가 져가지고 좀 설거지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네요. 촬영에서는 뭐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은 제가 뭐 방으로 가서 쉰다 그랬는데 그런 거 없어요. 2시, 3시까지도 하고 바쁠 때는 잠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잤으니까 죽어라 이랬어요. 그리고 저기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방이라기보다는 창고에 침대 하나 둔 건데 일하다가 졸리면 가서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일하고 이거를 반복했었죠. 인터뷰할 때 뭐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고 했는데 저때 당시에는 좀 반드시 좀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할머니도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도 뭐 그 생각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닌데 이제 돌아가신 분들보다는 새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더 생각하죠. 우리 아기들 그리고 와이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좀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